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쩌우디엔파는 돈 3만 위엔을 갖고 도박장으로 들어갔었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. 원래는 이름나 호구였었던 쩌우디엔파가 글쎄 이상하게 그날따라 승승장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어 드디어 또한 이 마지막 올인전일까지 왔는데 말입니다. 이 기가 막히는 거는 빠이지는 패를 보고 쩌우디엔파는 패를 안 보고 마지막까지 갔었는데, 글쎄 이 쩌우디엔파가 두 끝이 더 많은 패로 이기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? 이어 쩌우디엔파는 입이 해발레 해서 이 돈을 막 쓸어 담으려 하는데, 잠깐 스톱! 손을 떼라 이놈아! 바이진이 그 쩌우디엔파의 손목을 꽉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너희놈 지금 수작을 부렸지? 에? 너희놈 타짜지? 아니 이게 어디 와서 수작질이야 수작질? 에? 그러자 뭐 수작질이라고 쩌우디엔파는 매우 억울해 하는데, 패는 내가 돌린 것도 아니고 나 이제껏 내 패를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수작질은 뭔 수작질이야? 그 돈을 잃는 게 두려우면 게임을 아예 하지 말든가, 뭐 그러한 유리 멘탈로 노름질을 다 하겠다고? 에? 하지만 이 곁에서 라오할도 한마디 하는데, 네가 맨날 바이진보다 요 한두 끈만 더 많게 이기는데 이게 기술이 아니라고. 근데 요번에는 뭐야, 바이진이 7자가 3장이니까 니놈은 9자가 3장이야? 이게 기술을 부리지 않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. 그러자 이 곁에 놈들도 다들 덩달아서 수근거리는데, 그러게 말이야, 내 평생 동안 짜증 화를 해왔었지만 또 이러한 경우는 처음이네 그래. 이건 뭐 수작을 부렸네 수작 부렸어. 너 타짜지? 그러자 쩌우디엔파는 이 발떠덕 일어나는데, 뭐요? 돈을 좀 잃게 되면은 이렇게 마구마구 모함해도 되는가 이게? 그 패를 한 확인해보면 될 게 아니요. 패가 한 장이라도 차나는가 확인을 해보시던가. 이 양벼가 이 카드들을 다 잡아서 척 확인을 하는데, 그런데 말입니다. 이 패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 쩌우디엔파는 정말로 기술을 부린 거였을까요? 네, 이 진짜로 아니라고 합니다. 쩌우디엔파는 이 타짜들이 기술을 쓸 줄도 몰랐거니와 원래 시원시원한 건달 출신이다 보니 뭐 그러한 타짜 기술 같은 거는 수치라고 생각하는 놈이었다고 합니다. 그날의 쩌우디엔파는 이상하게도 이 운이 그렇게도 좋았다고 하는데, 어이 됐고 너 손모가지는 아예 건드리겠으니 요번 판은 없었던 걸로 하자. 에? 자, 나도 아까 5천 위엔을 넣은 게 있는데 빼야지. 깜빵왕 로할이라 놈이 이 먼저 나서서 자신이 넣었던 돈을 빼내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이놈이 문제가 있다니까요. 이어 바이진도 거리면서 자신이 10만 위엔이나 되는 돈들을 싹 다 되찾아가는 거였었는데, 아이 지금 니들 뭐 하는 게야? 지금 뭐 강도질이라도 하겠다는 거니? 어? 왜? 내가 없이 보이니? 네, 그러했다는데요. 여기서 숭배 구역이 강바즈 양뼈가 제일 싫고 이 두 번째로는 감옥왕 러활인 게 아니겠습니까? 바이지는 이 양뼈와 러활 같은 힘 있는 건달 놈들한테는 약하고 보통 이 힘 없는 백성들한테는 엄청 쎈냐하는 아주 비겁한 놈인데, 하지만 이 쩌우디엔파라고 그냥 당할 리가 있겠습니까? 다짜고짜 그 바이진이 두 손을 꽉 잡는 거였었는데, 아이노니 응? 이거 아이노케 응? 쿵! 네, 이 바이진은 다짜고짜 쩌우디엔파한테 박치기를 한번 빵 하고 먹이는데, 아이쿠! 그러자 쩌우디엔파는 휘청휘청 가했었고 또 갑자기 짱짱 하면서 이 귓바망이가 날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너 오늘 잘 걸려들었다 이놈아. 니 내 누기지 아니? 내 떠올리에서 이 제일 큰 모래사자의 바이진이다 이놈아. 들어봤니? 들어봤니? 에? 바이진은 그 쩌우디엔파의 머리채를 잡아서 짱짱짱 하고 귓바망이를 날리는데, 그러자 곁에서 양뼈와 러활은 이 귀여운 막내가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걸 느긋하게 구경을 하였었다고 합니다. 내가 너보고 수작을 부렸다면 다 그런 게 다 알았니? 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? 바이지는 이 곁에 유리재떨이를 확 들더니 쩌우디엔파의 머리통을 딱 하고 날리는데, 아이고, 그러자 쩌우디엔파는 이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 합니다. 이 한참이 지나서야 이 정신을 차리고 주섬주섬 일어나는데, 그런데 말입니다. 이놈들은 아직도 키득키득거리면서 이 짜증화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쩌우디엔파는 이 그제야 자신이 늙었다는 걸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데요. 이 툭툭 털고는 그 놈들이 도마판으로 주섬주섬 걸어가는데, 저 내 원금이 3만 위엔이 여기 있어서 그건 나를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니겠어?
그러자 말입니다. 바이지는 이 쳐다도 안 보고는 그 산만 위에는 문 밖으로 향해 확 냅다 부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저걸 죽고 썩 꺼져라니. 그리고 또 다시 내 눈에 띄게 되면은 볼 때마다 내 대가리를 해놔서 기절시켜버릴 테니, 오케이? 네, 이놈들은 정말로 해도 너무 했었는데 그 양뼈와 로할 또한 이 재미있는 구경을 보며 희써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오케이, 좋다. 너희는 이대로 딱 놀고 있어라. 내 아들이 오게 되면은 에? 너네 그때 가서도 이리 쉰 척 할 수 있냐? 한 두고 보자. 뭐? 그러자 이놈들은 아주 배를 끌어안고 웃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, 이놈 참으로 웃긴 놈이다. 이래서 이 허구허구 하는구나 야. 아드님을 데려오시겠어요? 그래요 그래요 그럼. 어느 만큼 센지 우리 한 구경이나 해봅시다 그러면. 그러자 이 곁에서 러활이 또 했어해하며 한마디 하는데, 아이구야 무섭다 야. 야 조금 있다가 우리네 모두 다 저 영감탱이 아드놈 앞에서 다들 무릎을 꿇고 있는 게 아니야. 에? 바로 그 영화처럼 말이다. 그러자 양뼈도 피시 웃는데, 아이 늙은이 내는 숭배 구역을 꽉 잡고 있고 여기에 또 각 지역이 감옥들을 꽉 잡고 있는 러활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싶소? 그 아들이라던데 친아들이면 꼭 품고서 데려오느라 하지 마오. 야 여기 왔다가 쟤도 뭐 알아보게 이 크게 당할 수 있으니 말이오. 양뼈는 지 쪽에서 그 쪼우디엔파를 엄청 관심해주는 척 하는데 그렇게 쪼우디엔파는 이 어깨가 축 처져서 휘청휘청거리며 바깥으로 나갔었고 핸드폰을 띠띠띠띠 하고 거는데, 그러면 이때 웬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? 이놈들은 지금 저후스와 하이토만 빼고 조직원 전체가 다 모여서 이 돈을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 낮에 내가 먼저 3만 위에는 뺐으니 내 몫에서 3만 위에 빼라. 어? 어? 뭐야? 전화가 왔네. 왜? 그러자 저쪽에서는, 왜? 둘째니 너네 애비가 여기 쓰레기 같은 놈들한테 얻어맞았다. 너 어떡할 거야?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라고요? 누가 감히 내 애비를, 아니 내 아버지를 때렸다고요? 장난치지 마십시오 아버지. 누가 감히요? 그러자 저쪽에서는 이 발짝발짝 뛰는데, 장난이 아니라니까 둘째야. 내 지금 떠올리 하우스에서 이 노름을 해서 거의 17만 위엔이나 땄거든. 근데 내는 기술 같은 것도 모르는데 저놈들이 내 기술을 부렸다고 내 돈을 다 빼앗아 가는 게 아니겠니? 그리고 이 애비는 귓바망이 대여섯 대, 이 유리로 된 재떨이로 대가리도 하나 맞았어. 뭐라고요? 그러자 웬난히 빡쳐오르기도 전에 이 짱쥔이 도끼를 허리 뒤춤에 콱 차면서 발떠덕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감히 우리 어르신을 건드려? 가 모가지가 몇 개 달려있다니, 에? 내 모조리 다 찍어주는 거 봐라. 왜냐면 이 조디앤파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우렁우렁차게 커서 스피커를 안 켜도 곁에서 다 듣겼으니 말입니다. 하참, 그 오늘 비바람이 불기 딱 좋은 날씨네. 가자야. 당리창도 이 동풍오 권총을 찰칵 확인을 하면서 홀스터에 차면서 일어나는데, 이 야바의 사화에 다들 따라 나섰는데 어라? 류수왕도 이 비수를 챙기면서 따라 나서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야, 이 오늘 뭐 해가 서쪽에서 뜨는 날이라니? 아니 이 뜨개질을 하는 남자 류수왕이 비수를 잡고 싸움에 나서다니 말이다. 하지만 류수왕도 씩씩 거리는데, 우리 어르신이 일이 생겼다는데 내가 빠졌어야 되니? 요번에 내가 대가리를 설게. 류수왕이 우쭐우쭐 거리면서 이 앞장서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저후스와 하이토만 빼고 이 현장에 있었던 모든 인원들은 다들 도박장으로 출발하는데, 그러면 이때 쪼우디엔파 쪽은 어떠했을까요? 쪼우디엔파는 그 하우스 문어구에서 한 바자국도 떠나지 않았으며 이 웅크리고 앉아서는 담배만 뻑뻑 피워대면서 기다리고 있는데, 이 도마판 사장도 이 나와서 좋게 좋게 얘기해보지만 안 먹히는 거였답니다. 도박장 사자에 너 이놈도 오늘 똘똘하게 놀아야 된다. 아니면 너까지 죄를 물어서 이 하우스까지 확 다 불태워버릴 수 있으니까. 헤, 뭐? 에헤. 하지만 이때 이 문밖에 벤츠 차량이 대가리를 서면서 그 뒤로 지프차와 산타나 차량 등등 세대가 이 쫙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어 아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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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바. 이 차에서 내리는 거는 왼쪽 눈알이 없는 이 험상궂은 몰골이 야바가 아바 아바 하면서 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흐흐, 저것들 뭐야 저거? 이 당리창이나 짱쥔이나 다들 눈가리들이 예사롭지 않았었고, 이놈들 모두 다 이 허리 뒤춤 아니면 가슴 쪽에 권총 홀스터들로 불뚝불뚝 솟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
그래서 하우스 사장은 이 무슨 일이라도 날까봐 버럭 겁을 먹는데. 아이고 어르신들 오셨습니까? 사장이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이쪽 왜 나는 놈이 대가리를 휙휙 휘둘러서 확 버리는데 오늘 어떠한 놈들이 말려도 안 먹히니 닥치고 찌그러져 있어라 였었는데 그러면 말입니다. 이 바이진 측은 지금 이때 어떠했을까요? 양뼈의 부하들이 이 부랴부랴 달려 들어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러자 양뼈는 뭐? 놈들이 도착해서 하하하하 아니 그 어떠한 면상들이야? 어? 이 하얼빈 바닥에 또 누가 있니? 대체 어떠한 놈마가 에? 감히 우리 앞에서 그 제일 처음으로 뒤돌아본 거는 바로 양뼈였었는데 근데 저게 눈이지? 내 혹시 잘못 봤나?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그 악마 중의 악마 쪼웬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전에 기억나시죠? 네, 쪼 후스가 웬나를 데리고 이 양뼈의 100여 명들을 제대로 굴린 사건이 양뼈 이놈은 이러한 자리에서 그 악마 같은 쪼웬나는 이 다시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하는데 은하야, 어? 내 아버지를 때렸다 놈이 은하야, 어? 니야? 왜 나는 그 양뼈를 알아보면서 째려보고 있는데 그러자 말입니다. 양뼈 이놈은 발따라 일어나면서 요 차례 자세로 난 거 안녕하십니까? 요번에는 이 진짜 내 아입니다. 내 아입니다. 헤헤헤헤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어라? 난 거? 양뼈 형님의 저는 말 아십니까? 바이지는 글쎄 그 왜 난이 누군지도 몰랐었고 이름도 못 들어봤다고 하는데 야야 이는 말 아니, 어? 이는 말 아니, 난 거라고 불러라. 헤헤헤헤. 이놈이 뭘 잘 모릅니다. 바이지는 사실 그 양뼈가 이렇게도 찔러서 굽신굽신거리는 걸 처음 봤다고 하는데. 형님에, 왜 그럽니까? 에? 이놈들이 뭐라도 된답니까? 그러자 양뼈는 아예 그 바이진을 쳐다도 안 보고는 헤헤헤 왜 나 형님의 내 아인다 내 아인다 이 일은 이 나랑은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만 그냥 계속해서 반복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때 양뼈는 이 속으로는 한숨을 펄 하고 내쉬는데 이 천만 다행인 거는 자기는 저 쪼디엔파의 손끝 하나를 건드리지 않았으니 말입니다. 만약에 아까 때린 게 자신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? 상상도 하기 싫겠는데 둘째야 저놈이 아니고 이놈이다 이놈 바이진이라고 너희 애비 대가 통화 하나 해놓은 놈이 이놈이라니까 그 죽일 필요는 없고 이 한바탕 밟아놓은 다음에 그냥 내 돈만 다시 돌려받으면 된다 응? 아들아 곁에서 쪼디엔파가 그 웬난 곁에 잘싹 붙어서 고자질을 하는 거였었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웬난이 눈길은 이 바이진 쪽을 보는 게 아니고 다른 한쪽으로 쏘아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러면 이는 누구였을까요? 혹시 이 양뼈였을까요? 그럴리가요. 저번에 양뼈와는 이 일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웬난은 그 도박판에서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 있는 다른 한 놈을 이 자세하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. 왜냐면 이놈은 이 지금 대가리를 이르고 있었거든요. 그야말로 이 대가리를 수그리다 못해 바지 가랭이에까지 들어갈 정도였다고 합니다. 어이 너 일어나 봐라. 누구든가 우리 어디서 이 만난 적이 있지? 어? 그러면 이놈은 대체 누구였을까요? 네 이놈은 바로 러활이었다고 합니다. 사실 러활과 웬난 사이에는 이 감방에서 일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때는 이 웬난이 류알룽을 죽이고 감옥에 잡혀 들어갔을 때였다고 합니다. 그때도 역시 이 러활은 하얼빈 감옥 안을 꽉 틀어잡고 있었으며 이 처음 들어온 웬난은 신고식을 시키려고 했었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야 이 러활이 감옥왕이었었으니 뭘 못 시키겠습니까? 하여 그 웬난을 이 괴롭히려 하다가 그만 웬난한테 되려 겁나게 얻어 터졌다고 하는데 이어 그 뒤부터 웬난은 이 심심하게 되면 러활을 보고 이 똥통이 머리를 거꾸로 받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서 이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. 하여 러활은 요 가만히 뒷배경을 통해서 그 웬난을 중범죄자들을 가두는 감방 쪽으로 이송시켜버렸다고 합니다. 그 중범죄자들을 가두는 감방은 사형을 집행받거나 매우 극악무도한 놈들을 이 가둬두는 곳이니 엄청 험악했다고 합니다. 하여 그 안에서 웬나는 저 후스를 알게 되었지만요. 하지만 그때까지 웬나는 이 러활 때문에 환경이 그냥 확 앙달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러활아 너 나중에 밖에서 내 눈앞에 뛰지 말라. 만약에 내 눈에 뛰게 되면은 두 다리를 잘라버리고 두 번째로 뛰게 되면은 두 팔까지 다 잘라버리겠다. 알아들었니 이놈아? 그렇게 쪼웬나는 이 끌리워가면서 그 러활을 향해 소리를
질러댔다고 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. 아까 왜 난이 들어오자 이 러활도 우쭐거리면서 발떠덕 일어났다는데 뭔데? 나 이 하빈 감옥왕 러활을 아니 모르니 하면서 이 멋있게 일어나는데 그 외난과 이 얼굴이 딱 마주친 거라고 하는데 아 악마를 보았다. 하여 러활은 이 살겠다고 대가리를 이 정도로 푹 수그리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넘겨보려고 하였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 외난이 눈에 딱 걸려든 거였었는데 누구면 뭐? 어? 내 빠이지는 뭐 겁만 먹으면서 커왔는 줄 아니? 어나 대가리야? 어? 너야? 니 뉘기야 이놈아. 빠이지는 아직도 외난한테 떽떽거리며 걸고 들고 있지만 하지만 이 외난은 뭐 아예 눈길도 안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이 형씨 어이 대가리를 한번 들어봐라. 우리 왠지 어디서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지 않니? 어? 어이 그러자 이 곁에 있던 빠이진이 매우 어이없어 하는데 야 외난인지 뭔지 하는 아야 니 지금 뭐 하자는 게야? 요번 이야기에서 빌런은 나 빠이진이라고 이놈아. 아니 내가 주인공인데 뭔 러활과만 얘기를 하냐고요. 하지만 말입니다. 외난이 대가리를 들라고 하면 할수록 러활 이놈이 대가리는 살겠다고 더더욱 꾹 하고 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답답해난 외난이 이 러활이 머리채로 꽉 잡아서 확 끌어올리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야! 안녕하십니까 형님. 러활 이러면 이 거울 얼굴을 마구마구 이그러지게 만들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아이고 깜짝이야. 어이 형씨 이 면상이 왜 이러야? 그러자 형님에 내 금방 웅크리고 자다가 중풍님 하시겠습니다. 조금 있다가 다 났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형님에. 이건 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. 곁에서 양배와 바이진도 이놈 꼬라지를 보고 화들짝 놀랐는데 아니 저놈이 왜 갑자기 저렇게 생쇼를 하냐고요. 어이 너 그 면상을 제대로 펴라. 어? 눈까지도 한 제대로 떠보고. 그러자 형님에 중풍입니다. 나빤대기가 제대로 돌아갔습니다. 아자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러자 맨나는 갸우뚱하는데 허튼 수사 부리지 말고 어? 너 이놈 내를 알지? 내는 왜서 이놈이 이렇게 나치입지? 그러자 형님 아닙니다. 그게 아닙니다. 내는 너네 이렇게 멋있는 형님 처음 뵙는 본 적 없습니다. 절대로 없습니다. 내 면상이 좀 대중적인 면상이라 그럴 겁니다. 맞습니다. 저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. 그렇죠 어르신? 러활 이놈은 분위기를 그 쪼대화한테 맡기려고 하는데 둘째야 저놈이 내를 때린 게 아니고 저 빠이지란 저놈이다 둘째야. 그러다 빠이진도 아하 열받는데 야 이놈아 내가 주인공이라고 이놈아. 여번 이야기가 끝나면 이 내는 그냥 아웃되는데 내한테 좀 신경을 쓰라고 이놈아. 그러자 니놈이는 조금 이따 다시 보자. 어이 중풍 아저씨 너 이 학교는 다녀온 적 있지? 그러자 러하는 형님의 학교는 무슨 내는 그냥 초등학교나 졸업 못하고 장사나 열심히 하며 살았습니다. 아하 하지만 말입니다. 이놈 면상을 보면 볼수록 이 많이 닮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야 이놈아 그 학교를 그랬니? 깜빵을 그랬다 깜빵. 그러자 예? 깜빵은 또 무슨 빵입니다? 그럼 맛있습니다. 내는 착하게 살아서 그런 거 모른다니까요. 그러자 외난은 피식 웃는데 네 이놈이 살겠다고 얼굴을 아무리 이그러지게 하여도 왜 그게 안 알리겠습니까? 양뼈야 예 형님. 외난이 부르자 양뼈는 이 자려장세로 바짝 긴장하는데 이놈이 러활이 맞지? 어? 외난은 이미 허리 뒤춤에 홀스터에서 이 권총을 빼면서 찰칵 장전까지 하면서 묻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예 맞습니다 외난 형님 저놈은 감옥왕이라고 자칭하는 이 러활인 게 확실합니다요. 그러자 외난 아주 콧방귀를 뀌는데 감옥왕? 감옥 안에서 너가 강바지라고? 하 이놈이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다녔네? 외난은 이미 그 권총을 놈이 대가리에 꽉 갖다가 누르는데 그러자 러활은 드디어 한숨을 푹 하고 쉬는데 딱 들켜버렸네 라고 그러자 말입니다. 아니지 아이고 이렇게도 우연할 수가. 외난 형님에 형님이도 여기에 살았습니까? 아이고 이게 대체 얼마만이죠? 원수는 외나무 다리 아니지
그 뭐랬더라? 인연! 그래 그래 인연입니다 형님의. 그러자 외나는 너무나도 어기 막혀서 놈이 곁에 척 자리를 잡고는 담배 한 대를 무는데 계속해봐라 너희 생쇼를 말이다 라고요. 예예예. 그러자 러화는 흘러내린 땀방울을 막 닦아대면서 얘기를 이어가는데 형님의 내 이 감방에서 나오자마자 형님을 얼마나 많이 찾았는지 아십니까? 미안하다고요. 그때 제가 고자질을 하여서 그 형님을 중범죄자들 감방으로 옮겨가서 참으로 죄송했다고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. 그러자 외나는 이 권총 아구리를 놈이 다리 쪽으로 쭉 옮겨가면서 묻는데 너 다 끝났니? 라고요. 아닙니다 형님의. 내한테 요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. 저 제대로 무릎을 꿇어서 이 사죄를 할 기회를요. 이럽시다. 오늘 사람도 많은데 제가 다 이 좋은 데로 모시겠습니다.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많은 호텔 한가운데서 제가 형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. 어떻습니까 형님의. 그러자 왜 나는 어? 그 좀 이상한데? 이어서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 아서라 아서라야 이놈아 누가 보면 수컷들이 무릎을 꿇고서 지금 프로포즈를 하는가 하겠다 야 이만하자 땅 왠나는 그 러활이 왼쪽 무릎에다 대고 권총을 땅 하고 날리는데 으아 그러자 러활은 아파서 그냥 죽는 소리를 지쳤다고 합니다. 자 내 전에 너 보고 뭐랬니? 밖에서 내 눈에 띄면 뭐랬니? 두 다리를 불구로 만든댔지 오늘 약속 지킨다 땅 왠나는 또 그 놈이 오른쪽 무릎에다 대고 땅 하고 날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오케이 러활은 이제 이쯤 하면 됐고 이제 다음에 어나야 왠나니 쓱 둘러보자 이 양변은 내 아인다 내 아인다 형님의 이놈인다 이놈이요 이 살겠다고 빠이지는 쿡쿡 찝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야 양뼈 형님의 빠이진이 그렇게도 믿고 이 무서워하던 양뼈가 이렇게도 비겁하게 나오다니 순간 빠이진은 이 등골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리는데 그러면 말입니다 이 외난이 부치를 한바탕 쥐어패 빠이진은 또 어떻게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.